술 많이 많이 먹고 쑥쑥 크렴. 와이맨! 와이맨! 따코 안녕! 와이맨, 오늘 할아버지가 따코 용돈 주셨어요! 우와, 따코는 정말 좋겠다! 이걸로 뭐 하지? 우선 아이스크림 사먹고, 로봇도 사고, 아, 맞다, 맞다. 호기심 실험할 때 필요한 것도 사고, 아하! 과자도 사먹고, 아, 맞다, 맞다, 맞다. 딱순이 리본도 사줘야지. 아하, 신난다. 우선 아이스크림을 사먹으러 가야지. 내 동전. 왜? 따코, 뭐 동전이 없어졌어? 어? 와이맨, 내 동전 숨겼지요? 오, 아니야. 잘 찾아봐. 특히 여기 컵 있는데. 어? 컵? 어디 보자. 컵에도 없는데요. 내 동전. 동전, 동전. 따코, 따코, 따코. 여기, 여기, 여기. 동전, 여기, 여기, 여기. 분명히 아까는 없었는데 어떻게 된 거지? 동전이 사라졌어. 와이맨, 어떻게 한 거예요? 아, 동전 마술? 아니, 동전 마술은 아니고 따코도 할 수 있는 건데? 에? 따코도? 자, 우선 이 동전을 동전... 이 동전을 자 여기에 놓고 이 둥근 유리컵을 위에 올려줘. 아직 있는데요 동전. 아직 있지. 하지만 여기에 물을 부으면 자 와 동전이 사라졌다. 내 동전 어딨지? 동전이 어디로 갔을까? 어? 짜잔! 이따 내 동전! 하지만 다시 전! 물이 동전을 숨긴 거죠, 와이맨? 딩동댕! 물은 아주아주 아주 신기한 안경이 되거든. 와, 물이 신기한 안경! 그래서 동전을 막 숨기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따코. 따코 정말 호기심 대장 다 됐네. 아차차차, 와이맨, 또 재밌는 거 없어요? 재밌는 거? 어, 그럼 이번에는 없던 동전이 생기게 해볼까? 우와, 동전이 생겨요. 그럼 따코 부자 되겠다. 자, 여기 컵에 동전 있어 없어? 동전 없어요. 하지만 물을 부으면 자, 잘 봐. 짠! 동전이 생겼다. 우와, 분명히 없었는데 생겼다. 와이맨, 따코 부자 되게 빨리빨리 알려주세요. 근데 부자는 될 수 없을 텐데. 왜요? 왜냐면 자 이 컵 안에 동전이 원래부터 들어있었거든. 분명히 없었는데. 자 이렇게 친구 앞에 컵을 놓고 이 동전이 잘 안 보이게 조금 앞쪽으로 놓아주세요. 와 정말 동전이 안 보여요. 그 다음 물을 부으면 이제는 동전이 보여요. 와, 와이맨 또 물이 한 거예요? 그렇지. 물은 아주 아주 신기한 안경이라서 있던 동전도 안 보이게 하고 있던 동전도 잘 숨긴다고. 빨리 딱순이한테도 보여줘야지. 와이맨, 와이맨. 아라코 마을에 무슨 일이 생겼나 봐요. 와이맨, 나 좀 도와줘. 무슨 일이야? 아라코. 그게 아까 전에
사줘네. 와, 재밌겠다, 재밌겠다, 재밌겠다. 투투스, 뭐가 재밌어? 우리 갈 거거든. 어디로? 놀이동산. 우와, 놀이동산? 나도 놀이동산 엄청 좋아하는데. 놀이동산 가서 우리는 추러스도 먹고 구슬 아이스크림도 먹고 솜사탕도 먹고. 투투스, 나도 놀이동산 같이 가면 안 될까? 안 돼. 너는 맨날 와이맨한테 우리 이루고, 그리고 맨날 우리 괴롭히고, 그리고 넌 정말 나쁘고, 그래. 너랑은 절대, 절대로 같이 안 가. 어? 우리끼리? 야, 빨리 우리 가방 가지러 가자. 멜롱. 투투스, 절대 나 없이는 절대 놀이동산 못 가게 할 거야. 이렇게 됐거든. 아, 투투스랑 같이 놀이동산 갈 수 있게 좀 도와줘. 이그 못된 투투스, 알아코만 쏙 빼놓고. 그러니까 다 같이 놀이동산 가면 더 좋을 텐데. 우리 절대 딱지한테 물어볼까요? 그래, 절대 딱지한테 물어보자. 딱지를 부르는 자, 와이맨의 절대 딱지. 우와, 오늘의 실험 도구들. 물이 담긴 유리컵이랑 화살표? 아라코를 도와줘야 되는데 이게 뭐지? 아이, 좀 지지해. 내가 먼저 알아볼게. 아하! 뭔데요? 뭔데요? 이 컵만 있으면 투투스랑 아라코가 같이 놀이동산에 갈 수밖에 없을걸. 정말요? 따코, 따코 집 어느 쪽이지? 이쪽이에요. 그쪽이야? 그럼 화살표를 이쪽으로 놓고 유리잔을 앞에 놓고, 자, 그 위에 물을 부으면, 자, 우와! 화살표가 방향이 바뀌었네. 그래? 이쪽 아니었어? 아닌데. 아니야? 이쪽인데. 이쪽? 맞아요. 그래. 신기하다. 와이맨, 물이 또 신기한 안경이 된 거죠? 그렇지. 이 물컵만 있으면 투투스랑 아라코가 놀이동산에 같이 갈 수밖에 없을 거야. 아라코! 아라코! 응, 와이맨. 야! 빨리 와! 안 오면 나 먼저 간다! 나 이거 빵만 먹고 곧 갈게! 아우, 쟤는 무슨 빵을 저렇게 계속 먹냐! 아우. 아하! 놀이동산은 이쪽으로! 오케이! 야! 화살표 쪽으로 와! 알았어! 투투스, 당해봐라! 짠! 형 벌써 갔나 보네. 놀이동산은 화살표 쪽으로 하니까 이쪽으로. 이쪽. 아우, 걔는 왜 이렇게 안 와? 진짜. 분명히 아까 화살표가 이쪽이었는데. 내가 잘못 봤나? 야, 너 거기 있냐? 메롱이지롱, 투투스 당해봐라. 형 어딨어? 화살표 쪽으로 갔는데, 화살표. 아까는 화살표가 이쪽이었는데 이젠 화살표가 이쪽이네.
무서워. 형! 형! 좋았어. 이쪽저쪽 이쪽저쪽 화살표가 바뀐 줄도 모르고 두두스 쌤통이죠. 두두스 놀려주기 대성공. 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나는 누구? 와일맨. 두두스 내가 길 알려줄게. 알았고. 진짜 놀이동산 이쪽 맞아? 나만 믿으라고. 따라와. 고마워. 알았고. 같이 가자. 가자. 그래, 재밌게 놀다 와. 두투스는 물이 신기한 안경이 되는 것도 모르고. 와이맨, 그러니까 화살표를 쏙쏙 바꾸는 신기한 안경을 만들려면 물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근데 이 네모난 컵으로는 안 되는데. 정말요? 자, 여기 네모난 컵에. 화살표가 안 바뀌네. 이상하다. 이렇게 화살표가 바뀌는 신기한 안경이 되려면 이렇게 둥근 모양의 물을 만들어줘야 돼.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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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기심 해결! 나타났다! 사라졌다! 신기한 물안경! 둥근 모양 만들어야 화살표가 바뀌지! 아하! 아하! 호기심 해결! 호기심 해결! 호기심 딱 찍어! 호기심 딱지! 오늘은 꼭 갖고 말 거야! 거기 서라! 호기심 딱지! 친구들, 호기심 딱지를 가지고 싶다고요? 호기심 딱지를 얻을 수 있는 와이맨의 실험을 따라해봐요! 이렇게! 오늘의 준비물! 컵과 물, 종이랑 펜! 오늘은 거꾸로 물안경을 만들어볼까요? 종이에 화살표를 그려주세요. 컵으로 잘 볼 수 있게 작게 그려주세요. 이제 화살표가 잘 보이게 세우고 짜잔! 컵 등장! 물을 부어주면 컵을 빼면 다시 컵을 놓으면 바뀌고 또 바뀌는 거꾸로 물안경을 만들면 오늘의 실험 성공! 성공한 친구들에게 호기심 딱지 탕타! 좋았어! 저기 와이맨 저기 화장실 어디예요? 화장실? 어려. 이쪽! 이쪽이다 닦고 아니다 여기다 아닌가 여기인가? 아니야 이쪽 와이맨 미워! 이쪽 어? 따코 미안. 친구들, 다음 시간에도 이 와이맨과 함께 호기심 딱지를 모아봐요.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 와이맨.